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17일 연천에서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시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 천안 돼지 농가는 모두 87곳, 24만 9천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시는 경기도 접경지에 소독 초소를 설치하고 유입 차량에 대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성안에 우선 이제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점 소독 초소를 설치해서 하여튼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모든 차량은 소독을 한 후에 이렇게 이제 농가에 출입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긴급 조치를 했고요. 농가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각 농가에는 긴급 소독 약품이 지급됐습니다. 한편 천안 차량 두 대가 파주 발병 농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해당 차량이 있는 사료 공장과 양동 농장에 대해 임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차량 장비에 의해서 이게 전파가 되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외부인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또 이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철저하게 소독한 후에 이렇게 출입하고. 시는 오는 25일 열리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를 앞두고 있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축산 농가에는 축제장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